창의성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창의성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창의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현재 21세기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이가 살아갈 미래, 뭐 진로일 수도 있고 거기 비춰서 왜 내가 창의성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하고 창의성은 연습과 훈련에 의해서 충분히 향상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이 수업이 진행이 돼요. 이론하고 실습하고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렸던 게 이론은 공부하고 알아,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오롯이 실습만 하겠다, 상호작용만 하겠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 거죠. 아이들은 어떻게 장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는 진짜 많이 달라져요. 또 저는 생각해요. 내가 얼마를 가르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얼마를 배웠느냐가 중요하다. 학생들은 교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고. 그러면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수자예요. 가능하면 아이들 이름 부르려고 노력하고. 교수자가 학생들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습 문화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습 문화. 아주대학교는 수업이 이런 거래. 아주대학교의 특성은 뭐 이런 식의 어떤 학습 문화가 있어. 이런 문화라는 것들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저는 항상 교육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제 전공이기도 하고. 교육 방법만 달라지면요. 저는 문화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오프라인 기반이잖아요. 오프라인 기반에, 이 오프라인 기반의 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터치를 훨씬 더 증폭시키는 거고, 훨씬 더 밀도 있는 수업 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플랫폼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오프라인 기반이니까 충분히 그런 터치를 강화하자는 거고, 대신 이제 테크놀로지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강도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고강도 상호작용 모델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학습 문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름의 어떤 일관성이 필요해요. 학교의 일관성, 수업의 일관성, 어느 정도 강도는. 그게 이제 그냥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구글링을 할 때 어떤 검색어를 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의 질과 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느냐, 검색 능력. 그 다음에 취사 선택 능력.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취사 선택하는 거. 그걸 찾아서 실제 그걸 종합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